고난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는 그 원인을 찾고 싶어합니다. 왜입니까? 고난 속에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봐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욥도 고난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라는 대답에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욥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공통점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과거에 내가 잘못 심었던 결과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나의 잘못과 연결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 때부터 이런 고난 속에 있다면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선택은 분명히 하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서 원인을 찾으라.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지 마십시오.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